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외부에 전기선이 드러나지 않는 무가선으로 건설됩니다. 대전시는 민선 7기 때 결정한 유무가선 혼합 방식 대신 38.1km 전 구간을 무가선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급전 방식은 제작사 간 기술, 가격 경쟁을 붙이는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또 경사가 심하고 교통 체증 우려가 큰 태미고개와 불티고개, 자양고개 동부내거리 등 3.6km 구간은 지화하고 한바대로 1.7km 구간은 기존 7차로에서 8,9차로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2년 전 기본 계획 수립 당시 7,400억 대였던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대로 두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확정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조기 착공을 위한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